오늘 오랜만에 출근 전 겟레디를 찍어보려 해요. 찐으로 오랜만에 출근하기 전에 화장을 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두껍지 않은 가벼운 메이크업을 하면서 꾸안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뭐 파운데이션 대신 써줄 제품은요. 스카인드 매직 텐 글로우 크림이거든요. 글로우라는 이름답게 건성 피부에 딱 맞는 보습력 높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제품이에요. 제가 피부가 되게 복합성이거든요. 뭐 어쩔 때는 이런 T존이 굉장히 기름지고 요즘에 이런 입가는 진짜 건조해요. 그래서 로션을 바르고 가도 엄청 땡긴다고 해야 되나?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쓰는 쪽이 엄청 건조해요. 오일 세럼하고 메이크업 베이스가 같이 이렇게 각각 토출되는 듀얼 크림이에요. 그래서 엄청 촉촉하거든요? 보면? 반짝거려. 벌써 바른 부분이. 제가 지금 요즘 건조하다 했잖아요. 근데 엄청 반짝거립니다. 이제 환절기고 겨울이 오잖아요. 그럴 때 진짜 건조한데 꾸안꾸 메이크업 하고 싶은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려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디올 쿠션도 커버력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발랐을 때 이 디올 쿠션보다 커버력이 더 있어요, 오히려. 여기 제가 지금 약간 색소 침착된 데가 있는데 거길 가려주는 거 보니까 엄청 촉촉해. 손으로 발라도 되고 쿠션 있으면 쿠션으로 발라도 될 것 같아요. 비비크림의 그 특유의 회색기 있잖아요, 회기. 그걸 없애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의 노량기를 제외해서 진짜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피부 메이크업 한 듯 안 한 듯 엄청 자연스러워요. 딱 제가 원하다? 제가 지금 회사 갈 때 딱 하기 좋은 그런 메이크업 베이스 같아요. 이게 팩트 제품으로도 있거든요. 팩트 제품도 웜톤, 쿨톤 상관없이 그런 호수 상관없이 쓸 수 있게 나왔다고 해요. 한 번만 더 얇게 발라주고 마무리할게요. 어느 정도 피부가 조금 보정이 됐어요. 엄청 커버력 있게 된 것도 아니고 저의 잡티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바르니까. 엄청 촉촉해. 입술에도 살짝 발랐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입술이 약간 이렇게 주변이 정리된다 해야 되나? 립 메이크업 하기 전에 입술 쪽에 발라가지고 립 메이크업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피부 화장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엄청 광이 돌지 않아요? 피부 좋으신 분들이 그냥 진짜 쿠션? 이런 거 대신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 막 광빡 뿜뿜하는 그런 피부 있잖아요. 피부 가지신 분들 딱 그거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요. 세브닝스 브로우로 이걸로 한올한올 그려주듯이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눈썹 정리해야 되는데 맨날 까먹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눈썹이 엄청 없는 것도 아니어서 긴 부분 채워주듯이 이렇게 그려주고 올해 내내 너무 잘 쓰고 있는 맥 페인트 팟으로 그냥 누디한 섀도우를 발라줄게요. 이거 하나만 바르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눈화장의 지속력도 높아지고 제 살색하고 거의 가까운 살몬 색깔? 그런 색깔이어서 뭔가 아이 메이크업 한 듯 안 한 듯 섀도우 바른 듯 안 바른 듯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 딱 하나만 오늘 메이크업에서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눈 아래도 살짝만 발라서 음영을 제가 원래 속눈썹 펌을 하는데 셀프로 속눈썹 펌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지금 다 처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뷰러를 오랜만에 해줄 거예요. 뷰러 진짜 속눈썹 펌하면 뷰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투명한 제품으로 마스카라를 해주고 그 위에 브라운 마스카라를 살짝 얹어줄게요. 이걸로 그냥 얘
속눈썹 결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이 제품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런 딥브라운 마스카라로 다시 한번 살짝 얹어줄게요. 색깔만? 어퓨에서 옛날에 연말에 이게 막 한 6개, 7개? 막 들어간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하나하나 써보고 있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만 하고 눈썹이 약간 지속력이 낮을 것 같아서 이 맥소바로 아까 눈썹 발랐던 그 위쪽에 한번 얹어줄게요.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약간 광채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데는 쉽게 쥐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얹어주고 남은 양으로 살짝의 코 쉐딩까지. 이 브라운 컬러 있거든요. 이걸로 눈끝에만 살짝 라인을 빼줄게요. 오늘은 꾸안꾸 메이크업이니까. 왜냐면 여기서 아이라인을 하면은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고 아이라인의 지속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한 그냥 브라운 섀도우로 라인을 빼주는 게 더 자연스럽고 지속력도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눈 모양에 맞게 살짝만 빼줬거든요, 꼬리를. 얘 그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애교살을 살짝만 라인을 그려줍니다. 여기 중안부가 긴 건 아닌데 코가 길어요, 제 얼굴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애교살 라인을 만들어서 이 코를 조금 짧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진하게 화장을 안 했어도 자연스럽게 뭔가 채워진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마무리로 입술만 해주는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 데이지크 이 무드망고 컬러로 자연스러운 컬러로 이런 촉촉한 입술은 얇게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발라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입술도 살짝 촉촉한 제품으로 해서 피부랑 맞춰줬어요. 자, 오늘 이렇게 꾸안꾸 메이크업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액세서리로 조금 허전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루이비통 방도 스카프를 샀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까만색, 하얀색 이거 이 부분을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멀티로 쓸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에 조금 포인트를 줄 거고요. 이제 가을이니까 페라가모 귀걸이요. 이 페라가모 간치니 귀걸이를 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루이비통에는 금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짜자잔! 이렇게 하면 저의 꾸안꾸 회사 출근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짧게 매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매는 걸로 바꿨어요. 저 아까 아침에 화장하고 진짜 피부 하나도 안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지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광채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 요즘 새머리가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잔머리가 삐죽삐죽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얼마 전에 못된 고양이에서 샀어요. 한포진 때문에 지금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그 병원에서 받아온 사해 비누거든요. 이걸로 손을 닦아주고 있는데 이걸로 일단 손을 먼저 깨끗이 닦아주도록 해요. 손을 깨끗하게 먼저 씻어줍니다.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줄 건데요. 진짜 산뜻하고 찰랑거리죠. 기존에 쓰던 클렌징 오일은 되게 칙한데 이거는 진짜 찰랑찰랑거려요. 그래서 이게 되게 산뜻하고 찰랑거리는 워터리 형식의 딥클렌징 오일이라고 해요. 일단 손에 물기를 제거를 해주고 만약에 선크림만 바른 날에도 클렌징 오일 꼭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세 가지 사과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단 1회만 사용해도 모공 속 노폐물을 95% 제거를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게 저는 여행 갈 때 이런 기존에 쓰던 제품들 좀 무거워도 들고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잠기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열려요.
편하게 잠금 장치를 할수 있어서 제가 여행 갈 때도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마스카라도 했잖아요. 이걸 딥클렌징 오일이라고 했는데 이 마스카라를 일부러 아이리무버로 안 지우고 이걸로 지워서 얼마나 딥클렌징이 되는지 볼게요. 왜냐면 오늘 피부 화장을 연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여유 있게 많이 펌핑해줘요. 이걸 좀 아깝다고 조금만 펌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될수 있는 대로 많이 펌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워터리한 그 오일답게 제가 지금까지 썼던 클렌징 오일 중에 제일 가벼운 것 같아요. 와, 진짜 워터리하다. 그냥 물 같아요. 물 제형이에요. 이런 색조 제품은 얼마나 지워지는지 눈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오일의 제일 중요한 게 유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한번 유화를 시켜줄게요. 제가 미지근한 물을 지금 손에 묻혀서 하얘진 거 보이시나요? 얼굴도 이렇게 묻내면 하얘지거든요. 이렇게 하얀 우유 국물이 나와요. 이게 유화되는 과정인데 유화가 되면서 클렌징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좀 물이 말랐다 싶으면 물을 살짝 묻혀서 꼼꼼하게 이렇게 유화를 시켜주면 블랙헤드도 사라져요, 여러분. 꼼꼼하게 코 부분 이렇게 유화 시켜주면 됩니다. 와, 여러분, 이거 세정력 진짜 좋아요. 저 사실 이 마스카라가 지워질까 의심을 좀 했거든요? 진짜 마스카라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여러분. 또 클렌징 물로 하나로 이렇게 그 색조? 마스카라랑 색조까지 진짜 완벽하게 지워진 거 처음이에요. 항상 조금 뭔가 잔여물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스카라에 잔여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완전 딥클렌징 됐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딥클렌징. 그리고 그 다음에 애플 사이다 pH 밸런싱 클렌징 폼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제가 평소에는 피부가 좀 예민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날이어서 조금 많이 피부가 예민하거든요. 원래는 아침에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고 저녁에 그냥 일반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피부가 조금 예민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해서 조금 예민한 피부를 잠재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폼 클렌징을 해줄게요. 얼굴에 물을 묻혀주고 클렌징 폼도 충분히 짜줍니다. 진짜 쫀쫀한 크림 거품이 생기거든요, 이게. 엄청 쫀쫀해요.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요거트 같아. 약간 사과 요거트를 얼굴에 딱 바르는 것 같아요. 되게 산뜻한 사과향이 나요. 얼굴을 어푸어푸 씻어줄게요. 짜잔! 이렇게 약산성 쫀쫀 클렌징 폼으로 개운한 클렌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오늘 저의 하루 피부 메이크업부터 클렌징 루틴이었는데요. 제가 다음에 셀프 염색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셀프 염색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